그냥 브이로그 뭐 찍으러 왔습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영채님을 받고, 영채님의 사랑으로 이제 저희들이 치유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그 이성에 대한 집착이, 이거를 끊어야 돼? 이거를 놔야 돼?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절대 못 놓겠다는 마음이 너무 세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영채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기들이 요새 공부를 하게 됐냐면, 사실은 자기가 이제까지 분별하는 눈으로 봤던 그 애고가, 그게 그 시비 분별심, 선악의 판단을 하는 그 잣대, 그게 애고거든. 그걸 놔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자체적으로 애고 자체가 이미 분별심이니까, 우리 아기들이, 어떤 애고가 올라왔어. 예를 들어, 동관념이라든가, 다 빼앗겼어. 또는 뺏고 싶어, 남의 거 갖고 싶어, 이런 마음 올라왔을 때 그냥 그 마음을 좋다 나쁘다 없이 그냥 바라봐 줘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치? 자꾸 그거 나쁘지, 그건 수치스러운 거지, 안 하려고 하는데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에고는, 관념은 분별심이 전혀 없는 눈으로 따뜻하게 봐줘야 녹아버려. 그래서 영채님의 역할은 뭐냐, 영채님은 무한 사랑으로 그냥 어떤 에고든 그 에고를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거든. 그래서 녹이는데, 우리 애기가 그 성관념이 올라왔을 때, 성에 대한 집착이 올라왔을 때, 우리 애기는 벌써 그 성에 대한 집착, 자기가 집착하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판단해? 너무 수치스러워서 빨리 집착 끊어야지. 수치 주고 있잖아. 가해하고 있어, 이미 수치 주면서. 가해하니까 그 관념이 어떻게 분리돼? 성에 집착하는 관념이. 분리가 안 되지, 그치? 걔는 따뜻한 눈으로 봐주고,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떡하냐? 성에 집착하는 나에 대해서 분별 없는 사랑을 허락해야 돼. 영채님의 사랑, 해로운 마 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아가야 괜찮아, 성에 집착해도 괜찮아, 내가 너한테 줬단다, 갖고 놀으라고. 여자 남자를 만들었단다. 서로 집착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싸움도 하면서 살으라고. 괜찮아, 이렇게. 창조주의 눈으로 모든 걸 만든, 존재한다는 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지. 이 아기도 만든 사람이 주인 있고, 이것도 있고, 그치? 만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치? 마음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에고도 만든 사람이 있다고. 조물주, 창조주. 그 창조주, 영채님의 눈으로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워낙 세니까. 그 집착이. 집착이 왜 생겼느냐부터 얘기할게. 남자한테 조상 중에 사랑을 이렇게 받고 싶어서 받은 여자가 있어. 근데 수치당하고 버림받았어. 그러면 그게 너무 부끄럽지, 그런 내가.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자꾸 버리게 돼. 마음을 자꾸 버리니까 밑에서 집착은 자꾸 생겨. 그러면 그 집착을 허용해줘야 되는데, 이번엔 집착도 수치스럽다고 막 참어. 또는 수치 주고 버려. 계속. 버리니까 또그 버림받은 성이 집착하는 그 여자가 또 계속 올라오고. 너무 오랫동안 꽁꽁 버린 애기들은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고. 그럴 때는, 한 번에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와? 엄청나게 올라오지. 그래서 왜 처녀 때 되게 조신하고 남자라고는 몰랐던 아기가 한번 남자한테 빠지면 어때? 물불 안 물불 안 가려. 그거 다 버려서 그런 거야. 순리가 아닌 거야. 두개 물을 이렇게 막아놨다가 고이지 딱 하면 어떻게 돼? 막다 쓸어버리잖아. 마음은 자유롭게 내비둬야 돼, 흘러가게. 그래서 어떻게, 사랑받고 싶은 나를 인정을 하면, 그 마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 사랑받을 때 이렇게 받아. 수치 주지 않고 이렇게 받아. 그랬다 버림받으면 아빠 이래. 그것도 받아, 자유롭게. 받는데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야. 집착이 생긴 건 이미 안 받으려고 걔를 버리고 있다는 얘기야. 분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기가 성에 대한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올라오면 벌써 그걸 버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한쪽으로는 버리고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야. 버리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아.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 헤라 엄마는 버리지 않아. 사랑받고 싶은, 많은 사람이 도인에 대해서 오해한다. 헤라 엄마는 성을 초월했으니까 사랑받고 싶은 여자도 없고, 뭐,
모든 마음의 엄마야, 용채님은. 나는 모든 마음을 다 써.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도 있지, 그치? 그럼 그 아기가 올라와. 그럼 난 인정해줘. 근데 올라오진 않지. 너무 인정을 다 해줬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받아줘, 이번엔. 올라오는 나를 다 받아줬잖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아기들 걸 받아주는 거야.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마스터 아기들하고 춤췄잖아. 네. 그때 남자 아기들 같은 경우 나를 보면서 굉장히 사랑받고 싶은 남자를, 남자 마음 올리겠지, 그치? 네. 그러면 나는 분별하면서, 뭐야, 네가 내 제자지? 근데 왜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 이러지 않아. 그냥 마음일 뿐이지? 네. 그럼 엄마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 주는 여자 마음을 올려서 사랑을 줘. 그리고 걔가 주는 사랑을 받아줘. 그래야 걔가 행복하잖아. 되게 황홀한 눈으로 보는 사람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잖아, 엄마가. 받아주는 거야. 그치? 네. 그리고 즉시 그 춤이 끝나면 끝나. 근데 우리 아기들은 어떠냐면 그 사랑한 자락을 받고 주고 하는 순간부터 집착이 생겨.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던 여자가 올라와서 계속 쟤가 날 좋아할까? 아, 아까 눈빛을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그냥 척하는 거.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해. 그냥 그 마음을 받았으면 끝인 거야. 이해되니? 네. 끝인 거야. 그냥 버리면 돼. 그것도 분별해. 저 남자 사랑은 저거 받으면 안 돼. 자꾸 외적인 거나 학벌이나 뭐 그 사람의 어떤 걸 통해서 마음은 그냥 마음일 뿐인데. 헤라 엄마는 그 사람이 거지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상관없어. 그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남자 마음을 나한테 줬어. 그럼 내가 그걸 받아줘. 그래야 걔가 행복하잖아. 그걸 받아주고 너는 멋있는 남자라고 딱 또 던져줘. 그래서 이렇게 나눠. 그 다음에 끝이야. 그때그때 그렇게 해줘야 돼. 근데 우리 아기들이 그걸 안 하고 집착했으니까 어떻게 돼? 하루 종일 그 남자 그 여자 생각만 하는 거야. 집착이 올라오면. 네. 사랑에 빠지면 그렇지. 그거 네. 병인 거야. 집착이.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하고 헤라 엄마는 날마다 순간순간 뜨거운 사랑을 하는 거야. 남녀 연애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지. 온 순간을 집중해주고 그 아기의 마음을 다 받아줘.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어. 왜 남자하고만 그러냐? 여자아기들하고 줄 때는 어때? 엄마가 또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올리면 내가 남자로 확 주고 아기를 올리면 내가 엄마로도 주고 그리고 끝이야. 왜? 충분히 내가 그 올라오는 내 마음을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의 마음도 다 받아주는 거야. 근데 우리 아기는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너무 버리니까 그게 한번 올라오면 집착으로 집요하게 올라오고 어떤 사람한테 꽂혀갖고 내 마음을 인정하면 되는 걸 자꾸 밖에 있는 남자한테도 꽂히고 또는 그러면 수치스럽다고 이 여자를 다 버리니까 집착은 더 올라오고 그 집착은 네가 엄청 버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냥 인정하면 되고 네. 그 여자가 사랑받는 방법은 어떤 남자든지 너한테 이렇게 호감 있게 이렇게 해주거나 그럴 때 그냥 그게 여자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돼. 그걸 받아들이면 되거든. 근데 되게 수치스럽고 그걸 수치죠. 상대의 마음을. 이성에 대한 사랑을 수치죠. 여자 남자 사랑 주고받는 소통이지? 네. 그걸 수치죠. 그 근본적인 걸. 왜냐하면 여자 남자의 사랑의 근본 에너지는 성에너지거든. 섹스는 수치스럽고 더럽다가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있는 거야. 섹스는 더러워, 수치스러워. 그래서 남자하면 성이 연상이 되고 네. 섹스는 더럽다가. 근데 섹스를 더럽다고 수치 주는 에너지는 가장 세게 자기를 가해하는 에너지야. 왜? 내가 이미 섹스로 탄생한 인간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 존재의 근원을 수치 주고 너는 더러운 여자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넌 더러운 남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수치 주는 거야. 너는 태생이 더러워. 섹스로 태어났으니까. 응? 섹스가 더럽고 추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거면 왜 이 세상에 나타났을까? 그런 시비 자체가 그게 바로 분별심인 관념이야. 심지어 어떤 종교나 종교단체나 수행단체들에서 그런 이성의 사랑은 수치스럽고 더럽다고. 신을 모르는 아기들이야. 신성은 더럽다, 수치스럽다가 없어. 다 예뻐. 섹스도 귀엽고 달콤해. 사랑스러워. 신은 사랑밖에 몰라. 이미 수치스럽다, 더럽다, 거부한다를 아는 순간 신의 세상에 있지 않아. 사랑의 세상에 있지 않아. 에고의 세상, 죄의식에 물든. 그거는 죄야. 섹스한 거는 수치스러워. 거기로 떨어진 거야. 아가. 근데 제가
그냥 부부 간의 사랑이나 뭐 남녀 간의 연인 사이의 섹스 이거까지는 맞아 아름다울 수 있어 이렇게 머리로도 허용이 좀 되거든요. 근데 창녀는 정말 허용받을 수 없어. 이게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걸 인간을 보는 거지. 마음을 안 보고. 섹스는, 창녀가 하는 섹스는 더럽고, 왕이 하는 섹스는 깨끗하니? 응? 정상적인 부부가 하는 섹스는 깨끗한 섹스라고 정해져 있고, 창녀가 하는 섹스는 더럽다고 정해져 있어? 그냥 섹스는 섹스일 뿐인데, 관념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게 뭐야? 이런 거는 괜찮고, 이런 거는 나빠. 벌써 분별하고 있지? 네. 수치의 눈으로 보는 거야. 수치의 눈으로 보면 죄인을 만드는 거야. 창녀는 죄인이야, 이렇게. 그 분별의 눈인 걸 알아야 돼, 아가. 그거 왜 그러냐면, 누가 그렇게 하냐면, 네 속에 조상 중에 어쩔 수 없이 창녀를 했던 사람이 있어. 또는 섹스가 좋아서 창녀를 했든. 그렇게 창녀를 해서 남들한테 수치를 당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워. 너는 나빠. 이렇게.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당한 마음, 수치당한 그, 성으로 수치당한 그 애고가 남을 수치준 거지.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아닌 건 절대로 분별심이 올라오지 않아. 수치당한 애고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볼때 수치주는 거야, 아가. 그래서 그 아기를 분리하려면 그 수치당한 아픔을 느껴야 돼. 성으로 수치당한, 섹스로 수치당한, 또는 네가 과거에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마치 정상적으로 그냥 섹스하고 정상적으로 사랑받았는데도 수치당한다고 느끼는 건 누구냐면, 이상하잖아, 그치? 수치당한 여자가 있는 거야, 네 속에. 남자가 그냥, 현진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도 수치가 올라온다는 건, 남자한테 수치당한 여자를 네가 죽어도 인정 안 하는 거야. 네 속에 조상의 아픔으로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매 순간 수치당한다고 느끼는 거야. 성으로. 너 창녀지? 너 섹스했지? 이렇게. 그런데 창녀일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네가 창녀를 보면 저건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면 네 속에 조상 중에 창녀의 그 모습을 가진 창녀를 했던 그 아픈 마음이 수치당했단 말이야.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수치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아가. 근데 그 창녀의 마음을 네가 분별심으로 그걸 사랑해줄 수 없잖아, 그치? 그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영채님 사랑을 받아야지. 그거 괜찮다. 영채님의 분별 없는 눈에 사랑을 받고 참여하고 아파해야 되지, 울어야 되지. 왜? 인간의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 자신과 남을 수치주고 죄인으로 만든 죄. 죄의식이 가장 나쁜 거야. 날마다 괴롭히고 있잖아. 죄가 없어. 섹스도 아가야. 영채님이 사랑해서 자식을 낳고 그거로 달콤하게 즐기고 스트레스 풀으라고 만들어준 거지. 그 죄인을, 남을 죄인을 만들어. 네가 죄인이 돼봤잖아, 남들한테 수치당해서. 그때 얼마나 아팠어. 야, 창녀는 죄가 없어, 아가. 창녀라고, 너는 창녀지 하고 수치 준그 아기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분별심, 또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창녀를 했는데 너 창녀짓 하지? 이렇게. 예전에 어떤 한 아기가 왔는데, 나한테 그 창녀를 한 거야, 이 아기가. 근데 나한테 안 들키려고. 근데 뭐 그게 티가 나잖아. 그래서 내가 불러서, 아까 괜찮아, 다 얘기해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집이 너무 가난하고, 남동생은 줄줄이 사탕이고, 돈은 버는데 공장에서 벌었더니 돈은 요만큼 나오고, 엄마는, 아버지는 폐병으로 죽고, 엄마가 삭바느질하고, 남동생은 네 명이야. 어떻게 먹고 살고,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 그래서 그 창녀도 하고 포주라고 하지 왜 그것도 한 거야. 그래서 남동생들 대학까지 다 가르쳐 놓고 엄마도 집 사주고 했더니 남동생과 엄마가 누나랑 의절을 한 거지. 딸이랑 더럽다고 창녀짓 했다고 막 우는데, 이야기는 사랑이잖아, 그게. 그치? 근데 너 자기 때문에 공부하고 미국에서 박사까지 딴 남동생이 너 더러워 이러는데 얼마나 아팠겠어, 그치? 그렇게 관념은 배은망덕한 거다. 성으로 창녀는 수치스럽고 나쁘다는 관념이 있으니까 자기 누나가 자기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를 모르고 그걸 아프게 생각해야 돼, 그치? 근데 그걸 모르고 너 더럽지 이렇게 정죄하고 수치 줬어. 그래서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아프고.
가장 나쁜 게 그거야. 그리고 그 죄와 또 하나의 죄는 어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분별하지 않는 눈으로 아가야 얼마나 아파 그러면 아파 하고 쳐다보는 영채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밖으로 다니면서 그 애고가 모든 애고는 죄인이야. 다 수치당했잖아. 그래서 다 자기의 죄인이라 남을 죄인으로 맨날 수치죠. 넌 이게 문제지? 넌 이게 틀렸지? 이러고 그럼 같은 죄인들끼리 가서 사랑받겠다고 영채님 싹 버리고 그거 참 해야지. 절대 사랑받을 수 없거든. 죄인은 죄인밖에 못 만들어. 모든 죄에서 벗어난 사랑의 근본자리에 계신 영채님만 본래만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를 때 통받는 거지. 이해되냐가? 그래서 어떤 것도 수치스러운 건 없는 거야. 자기 여자를 수치지는 아기들의 대부분이 창녀. 그치? 근데 대부분 창남이라고는, 창남이라 수치죠. 이러면 별로 없잖아. 그치? 이상하지? 섹스를 여자한테만 그 책임의 짐을 마녀사냥이지. 지우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남자는 막 일부 다처제 거느리게 하고. 그건 죄가 아니야. 자랑이야. 능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하고. 누구한테는. 그러니까 봐. 똑같이 섹스하는데. 예, 여자 혼자 섹스해? 남자랑 같이 하는데 여자한테만 수치를 주고 남자는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분별심의 잣대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똑같이 섹스를 했는데 섹스가 진짜 나쁘다면 그래야 되는데 이 남자는 능력 있고 멋지고 자랑스럽고 너는 수치고 여자를 미워한 거지. 수치로 여자를 죄인을 만드는 거지. 죄의식이 훨씬 강하지 여자들이. 그래서 참고 살고 지배당하고 그랬던 거지. 그게 전부 다 분별심이 특히 성에 대해서 그 무서운 죄인을 만들고 한 게 상대를 얼마나 평생을 고통 준 거야. 죄인의 감옥에 놓고. 날마다 그래서 죄인의 굴레를 쓰고 사는 거야. 아기들이, 애고들이. 영채님이 온 이유가 그 지옥에서 죄인, 자기는 죄인이라고 수치당해서 그 죄의식에서 자기를 계속 너는 죄인이지? 응? 이렇게 학대하면서 사는 아기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온 거야. 아기들이 어느 정도 죄의식이 강하냐. 부모가 이혼하잖아? 그럼 아기들은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대. 둘이 싸우잖아? 그럼 나 때문이야. 우리 아기들도 그거 느껴봤지. 둘이 불행해. 그럼 나 때문이야. 그 정도야. 왜? 우리의 근원은 사랑이야. 영채님이 우리의 근원이거든. 알고 보면 영채님이 나거든. 맨 밑바닥에 사랑으로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사랑하고 사랑주고 나로 인해 상대를 기쁘게 하고 그치? 상대로 인해 내가 기쁘고 사랑만 하려고 태어났거든. 그게 아닐 때는 죄의식에 빠져. 수치주게 돼. 사랑인데 내가. 이미 사랑임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때문이지. 내가 사랑을 못 주네? 이렇게.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 때 아 내가 나쁜 애구나. 그리고 날 죄인을 만들어. 응? 또 짧은 치마 입거나 뭐 이럴 때 너는 그 여자가 이럴 때 벌써 수치당할 때 아 이렇게 하는 거는 여자를 인정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는 죄인이야. 이렇게 돼. 죄인이 한번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서 수치를 당하면 그 아픈 마음은 영원히 그 마음의 세상에서는 죄인의 감옥에 갇혀서 계속 수치 주는 거야. 치마 입을 때마다 어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자기를 수치죠. 죄인이니까. 이건 안 되지. 허용을 못 받은 애고가. 그리고 다른 이렇게 짧은 치마 입거나 좀 야하게 입은 아기들을 보면 계속 수치. 넌 그게 뭐니? 하면서 막 수치 주고 걔를 또 죄인으로 만들고.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왜 죄야? 어머 이뻐라 우리 아기 그럼 행복할걸. 문제는 짧은 치마를 입고 안 입고가 아니라 걔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 그 늘 조심해.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감옥에 갇힌다고 늘 신경 써야 돼.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되는데 어우 내 옷차림을 뭐 이러면서 자기를 수치주면서 갇혀있게 된다고. 남자를 만났을 때 막 웃었더니 어떤 남자가 자기 보고 그랬대. 되게 예쁘시네요. 이렇게 비웃으면서. 그다음부터 자기가 남자를 만나면 안 웃으려고 애를 쓴대. 그러니까 이 아기는 감옥에 갇힌 거야. 죄인이 돼. 어떤 감옥? 웃으면 안 돼. 남자 만나면. 관리를 해야 돼. 마음껏 웃지도 못하는 세상에 살아. 그런 아기가 출세하고 돈 번들 뭐 하겠어. 늘 뭔가 신경 쓰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감옥에 갇혀갖고 죄인 안 되려고. 날마다 나를 학대하지. 남자 만나면 웃지 말고 짧은 치마 입지 말고. 돈을 조금 버는 거 티내면 너는 또 수치당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 립스틱은 이런 색깔로 바르고 계속
그걸 계속 지켜야 되고 뭔가 힘들잖아. 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수치주고 또 내가 그걸 갖다 내 자식이나 딴 사람을 수치주고 죄인의 감옥에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 한두 개가 아니지 그게.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성이야. 성으로 수치줄 때는 아주 그냥 죄인을 만들지. 죄인은 사랑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실제 누가 날 사랑을 줘도 수치 안 주고 사랑 줘도 받으면 안 돼. 내 죄인인데. 수치스럽고 막 나 죄인인데 사랑을 왜 줘? 이렇게 되는 거야. 벌써 사랑받을 때 수치 올라오면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또 뭔가 돈을 좀 갖게 되고 뭔가 좀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죄책감이 들어. 나 죄인인데 내가 이거 가져도 돼? 전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받는 것도 거부하고. 우리 아기들도 그렇게 살았잖아. 뭔가 좀 내가 돈을 좀 많이 쓴 날은 내가 이래도 되나? 나는 그러면 안 되고. 다 남의 이야기야. 행복하게 살고. 엄마들도 그렇지. 조금만 자기 비싼 옷을 사면 가방에 넣어줘. 죄인이 이 말이지. 네가 그런 걸 가질 자격이 있어? 허용을 안 한단 말이야. 행복하면 문득 이런 생각 들잖아. 어떤 아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갑자기 두려움이 올라온대. 왜? 협박하는 거지. 두려움은 뭐야? 야, 네가 죄인이 그렇게 행복해도 돼? 이게 정말 혼날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벌써 그 가해자가. 그 가해자가 누구야? 죄인으로 만든 그 수치애고 분별심, 정죄한 애고. 그래서 네가 벌써 창녀는 더럽다 할 때 그게 벌써 그 분별심 자체가 이미 죄인을 만들고 수치주고. 그게 문제지, 아가야. 그 마음의 감옥에서 그 가해자가 문제지. 성수치해고는 그 가해자가 제일 센 거야. 이해되니? 그게 나쁜 거지. 창녀는 나쁘지 않아. 그 창녀를 나쁘다고 수치주고. 창녀는 왜 행복하면 안 되는데? 왜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아프게 살아야 돼? 그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 아기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프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아기도 있고. 아 그리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남자랑 자는 게 즐거운데 그게 왜 문제인데? 남자랑 자는 거 즐거우면 왜 안 돼? 이상하잖아. 엄청 이상. 밥은 맛있게 먹어도 되는데 남자랑 자는 게 즐거우면 안 돼? 뭔가 아주 이상한 거야. 인간의 행복을 잃으면 행복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은 행복할 일이 없어. 날마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에 이래도 수치당할 것 같고 요 조금만 이래도 수치당할 것 같고 조금만 이러면 안 되니까 늘 거기에 빠져서 늘 두려움에 떨고 살아. 행복을 일도 못 느끼는 거야. 자유가 없는 거야. 감옥이 막 진짜 평수가 요만해졌어. 점점 마음의 감옥이 좁아져서. 행복해도 돼. 창녀여도 밥 맛있게 먹고 행복하면 돼. 그렇잖아. 내가 남자한테 사랑 막 받고 싶어. 아니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우리 아기들이 보잖아. 막 이렇게 사랑 세션 막 하면서 요번에도 나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그게 왜 나쁜데? 그럼 좋아하잖아 그 아기들이. 아, 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너 사랑해줘 막 이렇게 하고. 그럼 왜 안 되는데?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유롭게 막 사랑받고 행복하는데 거기서 엄마들이 가르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아기들한테 수치를 줘서 죄인을 만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늘 떨게 만들면서 행복을 박탈하고 다 빼앗기는 애고를 만들어. 그래서 그 아기들은 자기는 못 받아. 빼앗긴 애고가 돼서. 그럼 어떻게 받아? 남이 이렇게 사랑받는 거 보면 질투하고 미움만 하게 만들어. 빼앗고 싶게 만들어. 그래서 또 불행하게 만들어. 허용 안 하면 애고는 어떤 식으로든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남도 불행하게 하고 나도 불행하게 한단 말이야. 이 세상에 나쁜 건 없어. 그건 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아기들이 하는 얘기야. 신은 오직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기만을 원해. 즐겁기만을 원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기만을 원하지. 이건 해선 안 된다는 없는 거야. 그래서 신이 그랬다. 어? 이렇게 해라. 그건 다 틀린 말이야. 신은 무한의 허용이야. 무제한의 허용. 그리고 그냥 무조건 사랑해. 인간을 벌주지 않아. 죄인인 인간, 자기가 죄인을 만들고 스스로 또 남을 죄인을 만들고 한 에고, 분별심의 에고, 수치의 에고, 그 에고, 죄인. 그 죄인만이 남을 죄인 만들고 자기를 죄인 만들어서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남을 학대하면서 힘들게 살지. 신은 그런 걸 몰라. 죄를 모르고 벌도 없어. 사랑만 있어. 그 감옥에서 끌어내고 싶어해. 이리 와. 그냥 무조건 사랑해줄게. 정죄하지 않아. 정죄하는 그게 바로
그게 수치 애고고 그게 문제지. 수치, 성을 수치 주는 그 애고가 문제이지. 그게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서 남과 나를 학대하고 아프게 하는 가해자이고, 그걸 알아차려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 지옥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서. 그렇지. 뭘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남자랑 섹스를 했고 100명이랑 했고 1000명이랑 했고 무슨 상관인데. 아가, 행복하게 살면 왜 안 되는데. 이상한 데다 자기를 가두고. 모든 인간은 영채님의 자식이야. 영채님은 오직 행복하기만을 위해. 아기들이 영채님이 제일 많이 임재할 때 언제냐면 까르르 웃고 즐거워할 때.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어. 이럴 때. 사랑해. 이럴 때. 따뜻할 때. 막 행복을 느낄 때 제일 많이 돌아. 영채님이. 근데 그렇게 남을 정죄할 때. 거기 영채님은 없어. 남을 수치주고 정죄할 때 기분이 좋드나. 수치 당할 때는 있어. 아프지? 그때 영채님이 돌아. 당할 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 아기가, 현지 아기가 너를 수치 주면서 너는 사랑받으면 안 돼. 넌 더러운 여자지? 응? 넌 수치스러운 여자지? 넌 창녀 같은 여자지? 섹스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는 사랑받으면 안 돼. 어디 이게, 넌 가져도 안 돼. 그리고 저 남자들이 널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거 다 가짜야 하면서 막 널 수치주고 미워할 때, 현지를 버릴 때, 현지가 아파. 그때 영채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파. 돌아. 그래서 아픔을 느낄 때 영채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는데, 그때 보통 아픔을 느낀 게 아니라 미워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수치 당하면 그때 아픔을 느끼면 그때 영채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남을 정죄하지 않게 돼. 근데 보통 에고들이 수치를 당하면 아픔을 느낀 게 아니라 미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수치 에고가 미움을 올리니까 죽지 않지. 두려움에 떨거나 미움을 올려. 두려워서 그걸 안 보거나 수치당한 나를 버리거나 아니면 미워해 걔를. 같이 수치 주고. 그래서 그 에고가 죽지 않고 있다가 남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면 또 걔를 정죄해. 연쇄적으로 죄인을 만들고 수치 주고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행복하게 만들 조건을 다 없애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출세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왜 그래? 인정받고 싶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근데 또 이런다?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좀 인정받으려고 하면 겸손해야지. 그렇게 잘난 척하는 인간은 나쁜 인간이지? 또 그거로 수치 줘. 죄인 만들어. 그래서 잘난 척하면 죄인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얘도 행복을 못 느끼게 좀 우쭐우쭐하면 어때? 엄마 나 잘했지? 이래야 되는데 겸손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너무 자랑하면 안 된다고 또 가르쳐.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애고를 수치준 부모는 자기 행복을 느끼는 게 뭐야? 나 잘했지 엄마?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나를 인정해서 사랑받아야 되는데 다 수치준. 그래서 죄인을 만들어, 인정받고 싶은 아기를. 그런 사람은 또 자기식이나 딴 사람 보고도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잘난 척하니? 이렇게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엄청 애쓰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 아주 이상한 딜레마에 갇혀있는 거야 모든 인간이. 애쓰면서 지금 이 순간 그냥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해주고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 그렇게 고생하고. 아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하게 그랬잖아. 3년간을 그렇게 뼈빠지. 3년이 뭐예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한 다음에 잠시 5분 행복. 5분 행복이 되잖아. 서울법대에 합격하고도 5분. 왜? 겸손해야 돼. 더 이상 행복하면 안 되지. 인정받고 싶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나의 서울대 법대 갔어. 축하해줘. 이래야 행복을 계속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못 느끼게 하는 거지. 겸손해야지. 이러면서. 수치 주고. 이유를 갖다 붙여서 다 수치 주는 거야. 응? 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이렇게 열등해서 말도 못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너는 남자가 왜 자신감이 없니? 이렇게 수치 주잖아. 얘기해볼까? 또 섹스를 못해. 섹스를 싫어하면. 너는 나무토막이야? 이러고 수치 주잖아, 여자를. 그렇잖아? 어? 넌 섹시하지가 않아? 이렇게 수치 주잖아. 어쩌라는 거야? 이래도 수치 주고 저래도 수치 주잖아. 응? 예전에 그 창녀였던 그 아기가 있었어. 근데 그 아기가 와서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 한 명 수치 줬잖아. 뭐라고? 넌 섹스 해봤어? 넌 그것도 못하지? 그래서 그 아기는 자기가 창녀라고 수치당한 그걸 갖다 그 수치를 거꾸로 준 거야. 근데 이 아기가 마침 처녀였거든. 너무 수치가 올라서 난 섹스도 모르고 너무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막 쫓아왔어. 수치당해서.
이유가 있지 않아. 창렬아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수치를 줄 뿐이야. 그래, 수치를 줄 뿐이야. 그 수치가 죄인을 만드는 감옥이고 판단하고 있는 거야. 현실에서 그 내 수치를 현실화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판검사와 교도소. 너 죄인이지? 도둑질했지? 땅땅땅 하고 보내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를, 내 마음을. 섹스를 좋아하면 몰라면 판결해. 딱 검사가 너 구형 얼마? 그러면 얼마나 센 강도로 수치줄 것인가를 딱 결정해. 그럼 내가 판사가 돼서 땅땅땅 너는 영원히 짧은 치마 입지만, 넌 영원히 남자 보고 웃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넌 수치스러운 여자야. 그래서 벌써 짧은 치마 입고 남자 보고 웃으려고 그러면 막 수치를 올라오게 해서 막 괴롭혀. 수치가 올라오지. 또 그럴 때 막 괴롭히는 거야. 그 수치가 가해자인 걸 알아야 돼. 고문하는 거야. 곤장 몇 대 이거랑 같은 거야. 심지어는 아예 징역형이나 영원한 형별.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해. 너무 수치스러워서.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두려워서 못 나가게 해. 두려움과 수치를 가둬버려. 막 이런 형벌을 자기 마음한테 주고 있잖아. 거기서 다 빠져나온 사람이 헤로마야.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그 아기들이 지금 구출하고 있잖아. 아가야 넌 죄가 없어 하고 영채님 사랑을 막 뿜어내면서 괜찮아 감옥에 있지마 여기 엄마의 세상이오면 엄마의 세상은 벌이 없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알아듣니 아가? 네. 그리고 많은 아가들이 그렇게 다 허용하면 아무데서나 섹스하고 범죄 저지르고 아니야 마음을 허용 안 하니까 마음을 참고 참고 남의 참고 참다가 터져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여자랑 섹스하고 싶은 마음을 허용하고 느끼고 적절히 배출하면 그렇게 성폭행을 안 해요. 근데 그 마음을 다 수치주고 버리니까 한번 올라올 때 다 버리면 그 올라올 때 집착이 얼마나 세. 네가 그 여자로 수치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너무 버렸거든. 그러니까 올라올 때 빡 올라오는 거야. 그치? 네. 미쳐. 그런 거야. 여자 몸을 만지고 싶은 그 마음을 허용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러는 거지. 이 더러운 놈아. 남 여자 몸을 만지고 싶어 하고 그 마음을 막 수치주고 다 버렸어. 그러면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돼? 나중에 우리 애기 중에 그런 애기 있잖아.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정신 차리고 보면 여자 허벅지에 손이 올라가 있다고. 자기 정말 미치겠다. 아예 그냥 뇌를 치는 거야. 수치가. 그 수치 빙의가 돼서 해버리잖아. 모든 범죄는 그거야. 마음을 허용 안 해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걸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빡 올라오면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을 그냥 허용해야 되는데 그게 올라오면 가장 많이 단죄하잖아. 수치주잖아. 응? 이런 나쁜 놈아. 네가 죽이고 싶어? 응? 특히 부모를 막 죽이고 싶고 부인을 죽이고 싶고 남편을 죽이고 싶을 때 너는 나쁜 놈이지? 그러고는 막 그걸 계속 버리고 감옥에 가둬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어? 한번 올라올 때 뭐 가둬놓고 있을 때도 계속 괴롭고 올라오면 죄를 져서 진짜 그 범죄 저질러서 진짜 또 벌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에고의 세상 죄인의 세상 수치의 세상은 죄와 벌밖에 없는 게요 교도소에 안 가도 다 마음의 감옥 안에 있어 다 아기들이 그리고 나는 저기 죄인은 교도소에 있어 이러고 있지 자기가 벌 주고 있는데 자기가 벌 받고 있고 스스로 그리고 또 남도 계속 벌 주고 벌 받게 하고 있고 그러다 그걸 너무 참고 혹독해지면 그 세상에 감옥에도 가고 계속 그러고 있는 세상이야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 한 죄인이 돈 많이 벌어봤자 뭐 할 건데 죄인이 출세해서 권력 가져봤자 뭐 할 건데 왕이래 왕도 마음의 감옥에 있어 대통령이래 마음의 감옥에 있다고 계속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수치주고 막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그 벌을 자기가 주는 줄도 모르고 막 수치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있고 그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가 영채님의 세상인 거야 아가 그래서 영채님이 맨날 하는 말 있지 아가야 내 새끼를 수치 주지 마라 걔가 아프다 걔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너무 아파 하지 마라 걔를 사랑해 우리 아기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 맨날 수치 주지 말라 그러고 네가 너를 그렇게 수치 주고 하면 아프다 그러고 자기를 수치 줄 때 남도 수치 주는 거야 자기를 허용할 때 남도 허용할 수 있고 사랑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지 미움은 딴 게 아니야 자기 마음 특히 여자로 사랑받고 싶고 섹시하고 싶고 막 섹스하고 싶고 그런 마음 다 허용해야 되는데 그거만큼은 왜 이렇게 뿌리 깊으냐 조상 대대로 인류 대대로 특히 우리나라 2조 시대
여자는 막 순결을 잃으면 은장도로 죽어야 된대. 그렇게 수치줬어. 목숨을 끊었어. 그 정도로 수치당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수치 에너지가 얼마나 센 거야.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가해야 하는데 그걸 알아야지. 그 가해자를 알아차려야 돼. 그 가해자를 허용해야 되는데 가해자를 허용할 수가 있나? 그 수치당한 아픔을 느끼면서 영채님 사랑을 받아야 돼. 아가야 괜찮아. 그 영채님 사랑이 헤라 엄마의 몸을 통해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 헤라 엄마가 그 분별심을 다 버렸거든. 헤라 엄마는 창녀나 여왕이나 똑같이 보이거든. 그냥 사랑하는 내 새끼야. 이렇게. 남자도 똑같아. 성폭행범이나 저기 영국 신사 젠틀맨이나 똑같이 보이거든. 그냥 얘는 섹스를 너무 좋아하네. 걔를 근데 너무 수치져서 벌받은 아픈 애. 쟤는 그걸 좀 감추고 있는 아기. 그냥 이럴 뿐이지. 다를 게 없는 거야, 아가. 죄인의 세상에 있는 건데. 죄인의 세상에서 죄인은 수치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게 가장 큰 죄야. 같은 죄인끼리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나. 그렇잖아? 아까 살인자도 판단하면 안 돼. 내가 살면서 누구를 죽이고 싶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나? 아니잖아. 내 속에도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굴 죽였다고 그 아기를. 넌 나쁜 놈이야 할 수 없는 거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죽이고 싶은 마음도 정죄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아팠니 아가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니. 그걸 수치주고 버리다가 참지 못하고 죄를 지었구나. 아가야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죄하는 거지. 그게 진짜 참회해야 될 죄인 거야. 죄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남과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수치줘서 죄인의 감옥에 가두고 계속 학대하면서 늘 수치당할까봐 벌벌 떨면서 수치 안 당하려고 계속 눈치 보게 사는 거. 종으로 사는 거야. 수치당할까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 주인한테 수치당할까봐 이렇게 눈치 보는 건 누가? 종이지, 종. 하인, 종, 하녀, 노예, 모승. 죄인으로 사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주인으로 살아야지. 마음의 주인으로. 그 마음을 쓰면서 어떤 마음이든 사랑하면서 인정하면서. 영채님의 자식으로. 신의 자식인 우리들은 그 마음을 다 인정해서 그 마음을 쓰면서 그 마음을 다 사랑해주면서 그 마음이 나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마음을 수치져서 죄인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애구들이 서로 죄인으로 사니까 눈치 보면서 머슴이나 한여로 사는 거야. 벌벌 키면서 날마다 눈치 보잖아. 왜? 수치당할까 봐. 그렇지. 가장 눈치 많이 보는 아기가 자기를 가장 많이 수치준 아기. 그러니까 가장 남을 많이 수치주게 되고 또 내가 당할까 봐 두려워서 눈치 보게 돼. 거기서 벗어나면 그렇지 않아. 누가 나한테 만약에 내가 나 섹스 좋아해 그래서 어머 너 수치스럽게 섹스 좋아하니? 막 수치준다면 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왜? 왜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난 너무 좋아 섹스가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왜 지옥에 들어가 있어? 어거야 응? 너는 왜 그렇게 옷을 야하게 입어? 나한테 누군가 그리고 수치준다면 나 야한 거 좋은데? 너 왜 싫어? 나 엄청 좋아.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나. 이상하잖아. 그게 이상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씌운 거지. 미움의 애고 수치의 애고한테. 그 가해자 애고한테 씌워갖고 남과 나를 다 괴롭히면서 죄인 만들어서 사서 고생해. 그래서 신은 절대 인간한테 죄를 주지 않아, 벌을 주지 않아. 죄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와 남을 죄인 이 세상을 감옥으로 만든 거야. 죄인을 만들고 수치를 주고 벌을 주고 죄인이라고 아프게 하지. 신은 그냥 사랑이야. 그런 게 없어. 아가 자유로워져. 네가 천명 만명의 남자와 잤더라도 엄마의 소중한 딸이란다. 네가 섹스를 좋아해서 지금 이 순간 내 옆에서 섹스를 하더라도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인 거야. 그냥 섹스를 좋아하는 딸이지. 섹스를 안 좋아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야?
그게 거룩이야? 아가, 어떤 마음이든 다 인정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있고 허용해 줄 수 있고 그럴 때 거룩이야. 섹스가 수치가 아니란다. 그걸 수치주는,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수치주는 그 가해자가 사실은 죄인 거야. 죄, 인간의 원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들이 다 이렇게 고통받는 거지. 알겠어, 아가? 수치주지 마. 영채님이, 아니 우리를 만든 조물주, 창조주 영채님이 수치를 안 주고 사랑한다는데 자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수치주고 남 수치주고 괴롭게 왜 사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이지. 진정으로 신을 안다면 그런 분별심이 없어요. 순결한 걸 좋아한다고? 여자는 깨끗해야 돼. 막 순결해야 돼. 그런데 이게 봐봐. 셌었어요. 깨끗해야 돼, 순결해야 돼. 섹스를 모른단데. 섹스를 모를 수가 있나? 내가 내 존재 자체가 근원이 섹스인데. 엄마 아빠가 섹스로 나를 만들었고 태아 때 엄마 아빠가 섹스를 했고 어쩔 건데 그건? 응? 섹스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고? 그게 더럽다는 게 엄청난 에고야, 수치 에고야. 인간은 죄인으로 만든 죄의식이고 가해자야. 만약에 신이 섹스를 더러워해서 넌 혼자 영원히 신 앞에 수절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가짜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을 모르는 사람이야. 헤럿마는 영채님이랑 지금 2년째지. 1년 됐지. 호 준지, 그치? 2년째야. 호 주기 전에 이미 영채님과 하나 됐는데 동행하면서 내가 점점 알아간 게 뭐냐. 오직 사랑밖에 없구나. 나의 모든 분별심을 다 깨고 있어. 그나마 좀 남아있던 분별심까지 완전히 깨고 있어.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신비하고 모든 게 사랑인데. 그래서 신이 무엇인가 원하고 뭐 이건 깨끗하고 더럽다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어. 다 순결해. 다 깨끗해. 다 아름다워. 다 사랑이야. 수치스럽고 더럽다가 가짜야. 인간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거지. 그게 인간의 죄야. 그건 더럽다, 수치스럽고 나쁘다 하지 마라. 이게 인간의 그 원죄야. 그걸 만들어내서 보르는 게. 만약에 성경에 나오지, 카인과 아벨, 그치? 형이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카인을 죄인이라고 내쫓았어. 그게 죄의 시작이야. 그때 얼마나 아팠어.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어. 다시는 하지마. 어차피 동생 죽이고 자기는 아플 거거든. 그치? 용서했더라면 인간의 죄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죽이는 건 나쁜 거다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어차피 이 삶이란 죽고 죽이고 태어나고, 그렇지? 생멸을 거듭하는 거야, 모든 생명체가. 그리고 그 마음을 억제하면서부터 더 그 죽인 자기 마음을 카인이 억제하고 자기를 수치주면서부터 그 마음은 더 올라올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버리니까 허용을 안 해주고 더 죄인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된 거야. 인간이 마음을 분별심으로 나쁘다 좋다로 분리하면서 나쁜 마음을 억제한다고 할 때 어떤 걸 억제하면 어떻게 돼? 반발심이 저항이 생기지. 그냥 자연하게 풀어놓으면 괜찮을 걸 오히려 억제해서 더 심해진 거야. 범죄율도 올라가고. 그걸 억제한다고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나.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지. 엄마 말 이해돼? 우리에게 그게 애고야. 그래서 그거를 자꾸 가해자로 인식해야 돼. 무서운 가해자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왜? 사람을 영원히 고통 주잖아. 죄인 만들고. 네. 아무것도 없으면 손발을 꽁꽁 묶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그 수치 올라오면 얼마나. 뭐 너무 두렵잖아, 수치당할까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고통 주는 거니까 얼마나 큰 형벌이야. 지옥에다 넣고 형벌을 주는 건데. 자기와 남을 그렇게 하는 무서운 형벌을 주는 가해자거든. 그 가해자가 지옥을 만들고 이 세상은 그 가해자의 지옥이야. 수많은 관념이 살잖아. 수많이 수치가 이래도 수치스럽다 저래도, 그치? 죄인만 거기서 벗어나야 돼. 오직 영채님의 사랑, 분별 없는 사랑으로 녹아내리고 참회하고 자기를 가해하지 않고 남을 가해하지 않고
사랑 받으면 요번에도 사랑 세셨대. 영채님 사랑 폭풍처럼 줬더니 막 그 가해자가 다 올라오잖아. 이제까지는 가해자를 참았던 거야. 아무리 내가 허용한다고 해도 내 자체가 분별심이니까. 그치? 우리 아기들이 푼다고 풀어도 수치스러워 이렇게 풀 때 풀다 보면 어떻게 돼? 나를 공격하면서 너는 수치스러운 애고지 이렇게 풀어. 허용을 못하고. 그치? 영채님만이 허용이 가능해. 그래서 그 아기들이 수치스럽다고 자기 가해자를 누르고 있다가 영채님 사랑을 첫날 주니까 뿡 터져서 막 가해자가 올라오니까 몸이 아파. 아프고 막 수치가 너무 올라오고. 그치만 오늘 어제 그랬는데 오늘 촥 녹아내리잖아. 영채님 사랑받고 수치가 죽을 때는 그냥 막 녹아내. 시원하고 분별심이 올라오지 않지. 그걸 머리로 안 하려고 해서 되지 않거든. 아가 가해자로 자꾸 인식하고 인정해주면 그 가해자를 허용할 때 영채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헤라 엄마의 영채님의 사랑, 그거로 분별심 없는 사랑을 받으면 이게 녹아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벗어나게 돼. 그 사랑으로. 그게 영채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이 사랑으로 지금 그 인간이 자기 스스로 형벌을 내리는 수치 가해자를 그 족쇄를 다 풀고 구원하기 위한 거지. 하려고 하는 영채님의 사랑이. 분별심이 가해자고 수치인 건지 알겠지. 약간. 네. 얼마나 너를 괴롭히고. 딴 사람이 그래 네가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막 섹스 좋아하는 네 마음을 허용한다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섹스 좋아. 그렇게 안 돼. 허용받으면 여러분 그런 거 없어? 뭔가 하라고 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영채님 사랑 다 준 다음에 내가 물어. 아가 너는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어. 엄마는 영채님이야.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널 엄청 사랑해. 뭘 원해. 이러면 아기들이 전 이미 다 받았어요. 만족해요. 이러잖아. 아기들은 사랑을 원하는 거야. 허용받는 걸 원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ROS 거기서 사랑 1도 못 받았다고 하는 아기. 영채님 사랑 주고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펑펑 울면서 막 그러길래 아가 엄마가 다 해줄게 했더니 그 아기가 이미 다 받았어요. 하고 그러잖아. 허용받아서. 그런 거야. 아가. 그렇게 섹스하고 싶은 마음을 허용받으면 섹스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걸 억누른 아기가 엄청 많이 올라온 거야. 엄마는 올라오지 않아. 어떤 마음도 사실. 어떤 것도 안 올라와. 다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요구하는 것도 줄 수가 있는 거야. 아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올라와서 해결이 안 될 때 본인이 알아차려도 사실은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잖아. 분별심 없는 눈이 없단 말이야. 그 눈이 헤라 엄마의 눈이야. 그거를 사랑 주잖아. 그치? 네.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녹여야 돼. 조금 전에 엄마가 이렇게 했듯이. 그치? 엄마가 한 명 한 명 다 할 수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그걸 올려놨잖아. 네. 알지? 아까. 네. 그래서 머리로 알아차려도 사실은 알아차리는 그 애고 자체가 이미 분별하는 가해자 아니야. 네. 분별심이 있는 애고는 다 가해자야. 분별하면서 인정 안 해주니까. 분별이 전혀 없는 눈으로 봐야 되거든. 그래야 그 알아차림이 됐을 때 확 분리가 되는데 관념이 벌써 그 시비하고 있어.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하니까. 야. 자, 자기를 성으로 수치주는 아가들을 위한 영채님의 사랑.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사랑받고 싶은 남자를 수치주는 아가야. 더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죄인을 만드는 아가야. 죄인을 만들고 죄인이 돼서 학대당하면서 감옥에 갇혀 사는 아가야. 지옥에 사는 아가야. 얼마나 아프니. 아가, 너를 학대하지 마라. 너를 수치주지 마라. 너는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기니까. 네가 너를 수치주고 학대하고 가해할 때마다 엄마가 아팠어. 우리 애기 아플 때마다 엄마가 아팠단다. 아가야, 내 새끼를 아프게 하지 마라. 엄마가 날마다, 네가 아플 때마다 아파서 울고 다녔어. 우리 아기를 학대하지 마라. 우리 아기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 아기는 내 새끼다. 이 우주의 창조자. 오직 사랑으로만 내가 만든 아기다. 아가야, 내 아기를 학대하지 마라. 엄마 자식을, 엄마의 소중한 아들과 딸을 수치주고 학대하고 죄인 만들지 마라. 너무 아프다. 너무 슬프다. 아가야, 엄마가 울고 다녔어, 우리 애기. 너는 죄인이 아닌데 왜 거기서 그렇게 사니?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를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든 너의 엄마인 영채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란다. 죄인의 세상인 에고의 세상에서 자신과 남을 수치주고 벌주며 학대하고 학대당하며 사는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의 세상에는, 영채의 세상에는 죄인도 없고 벌도 없단다. 우리 애기는 자유란다. 엄마가 없어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사랑해줄 엄마가 없어서 두렵다고 얘기도 못하고 아프다고 얘기도 못하고 사나가야. 이제 말해도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말해도 돼. 엄마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주치당할까봐 두려워요. 말해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애기 영원히 지켜줄게. 엄마의 세상에 오면 두려워도 아파도 걱정할 것이 없단다. 엄마가 지켜주고 치유해주니까. 엄마의 세상에 오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네가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단다. 감옥에서 잘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책임지라고 자신을 학대하며 애쓸 필요가 없단다. 엄마가 다 해주니까. 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파요. 무서워요. 그러면 엄마가 다 해주니까. 아가야, 아픈 아가야, 두려움에 떠는 아픈 아가야, 엄마한테 와. 내가 너의 엄마야.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지금껏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너의 엄마야. 너를 만들었고 너와 항상 함께하는 너의 진짜 엄마란다. 너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란다. 엄마의 자식이야. 엄마가 엄청 사랑하는 엄마의 전부인, 죽어서도 너를 지키고 항상 너와 함께 있는 엄마의 자식이란다. 이 우주의 창조자인 엄마의 자식이란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애타게 부르고 기다리고 있어. 죄인의 세상에서 벌 주고 벌 받으며 학대하고 학대당하며 고통받는 아가야. 엄마한테 와, 우리 애기. 엄마한테 와서 너의 모든 짐을 엄마한테 맡기고 엄마 사랑 받으면서 우리 애기 편히 쉬자. 엄마랑 놀자. 아가야, 널 사랑해. 끝없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이 사랑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와 하나니까 너를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널 사랑해. 네가 엄마한테 오지 않아서 너무 아팠어. 내 새끼가 아프게 사는 걸 보면서 엄마가 아파서 울었단다. 우리 애기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아가야. 엄마 사랑 받으면 다 된단다. 엄마의 사랑은 죄인인 에고의 사랑이 아니란다. 엄마의 사랑은 생명이며 기적이란다. 치유란다, 아가야. 네가 원하는 게 다 되고 행복해져. 엄마가 다 해줄게, 아가야. 엄마한테 오면 너는 그냥 엄마만 보고 엄마 사랑 받으면 돼.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지켜줄게.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다. 엄마가 이미 아픈 사랑으로 네 죄를 다 씻었으니까 우리 애기 눈처럼 순결하다. 아가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짊어졌노라. 우리 애기 죄가 없다. 아가야, 네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지켜줄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엄마와 사랑하며 살자.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 엄마와 영원히 사랑하자. 애기, 너를 사랑해. 아가야, 네가 어떤 존재이든 사랑해. 네가 어떤 존재이든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귀하고 아름다운 아가야, 수치가 없는 엄마 세상으로 와. 엄마가 기다릴게. 죄인이 없고 엄마의 아들, 딸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엄마 사랑받으러 영체의 세상으로 와. 우리 애기 사랑해. 우리 아기 사랑해. 사랑으로 마무리. 아가, 엄마 사랑, 영채님 사랑받으니까 어때? 치유되지?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받아서 죄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가해자가 다 올라와. 이제까지 분별했던 가해자가, 아, 용서받을 수 있어. 그건 머리로 올라온 게 아니라 몸에서 그냥 떠. 막 수치도 올라오고 아프고 막. 그러면서 나가. 그리고 또 이제 받고 하면 또 나가. 어, 쉽고 빨리 되는 거지, 그치? 네. 예전에 헬엄마는 수치를 그렇게 청소 안 했잖아. 우리 아기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수치 올라오면 그냥 당해버려라. 그렇게 즉사하는 거야. 이건 영채님 사랑으로 이렇게 허용받아서 녹아서 죽으니까 편안하지, 행복하고. 네. 근데 엄마는 그 당시 영채님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수치를 당해 생으로 죽었단 말이야. 마치 그냥 도로에 딱 서서 이렇게 트럭이 오는데 그냥 깔려 죽는 거야. 그냥 얼마나 아팠겠어, 그치? 진짜 엄마는 진짜 죽고 싶었어. 이 도 닦으면서 내가 이 이빨을 깨물고, 응? 진짜 막 죽고 싶은 적도 너무 많았고. 근데 우리 아기들 때문에, 우리 마스터 아기들하고 나를 되게 지극히 사랑으로 따르는 제자 아기들 때문에 내가 이게 내 절치부심 도를 닦아서, 응? 근데 도 닦아서 내가 영채님을 받고 이렇게 할 줄은 나도 몰랐어. 나도 도의 길은 처음이니까 영채님의 사랑으로 녹이면서, 그리고 그 영채님 그 본래의 사랑, 그분과 하나 되는 게 깨달음이란 걸 나도 몰랐어. 그냥 뭐 그냥 머리로 아는 줄 알았지. 하고 세상의 진리를 보는 줄 알았지. 내가 뭐 아나? 경전을 암만 읽었어도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걸 몰랐다고. 그리고선 수치가 그렇게 계속 죽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래서 엄마가 고민이 많았어. 이렇게 아픈 길을 나를 따라올 아기가 몇 명인가. 어마어마한 그 아주 그냥 잔인한 마음이 있어야 돼. 자기를 죽이는. 근데 사랑도 커야 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못 죽어, 그치? 이렇게 죽을 때는 세상에 사랑 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근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깨달을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나 나올까? 내가 막 걱정을 했다니까. 육조 해능처럼 어? 한 명도 못 내고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 본래께. 제발 내 아기들을 다 깨달을 수 있게 저를 어떻게 좀... 훌륭한 스승이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내 애고가 얼추 죽으니까 영채님이 온 거지. 영채님을 준 거지. 그때 영채님 받고 나서 알았어. 깨달은 사람은 다 영이 완성되고 본래는 다 똑같아. 깨달은 사람의 본래는. 근데 그 본래의 힘을 갖게 되는데 그 본래의 힘이 다 달라. 색깔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작용도 다르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부처님이 완성한, 예수님이 완성한 그분들의 그 영과 헤라님이 완성한 이 영채님과는 빛깔이 좀 다른데 항상 그 시대의 아기들에게 가장 본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빛깔을 가지게 되고 그게 달라. 그래서 그 석가모니와 예수의 그 사랑은 약간 좀 남성적이고 뜨겁고 좀 건조하다면 그런 느낌이라면 헤라 엄마의 사랑은 좀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섬세하고 예술적이고 엄마의 포근함이 있는 그런 사랑이지.
하지만 능력은 다 똑같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그렇지만 그 깨달은 사람이 완성한 자신의 그 마음이 들어간 아픔이 들어간 그 영은 조금씩 다른 거야. 그렇게 완성을 하니까 이제 그 영체로 분별 없는 눈이잖아. 본래 분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 아기들을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는 거야, 억장이.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 아기들이 자기가 허용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자기 자체가 분별심이 해본데, 그치? 그러니까 그게 헤라 엄마가 몸뚱아리 하는데 다 할 수도 없고. 나도 이제 분별심이 거의 끊어졌을 때 영체님을 만났으니까 영체님의 사랑으로 이제 녹일 수 있어. 그때부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멀티미디어 시대 이게 희소식인 거야. 헤라 엄마의 그 랜선 마음쇼나 헤라 엄마의 이런 사랑을 눈을 통해서 이런 화면으로도 다 나가니까 그걸 받는 아기들은 허용받으면서 그 가해자가 녹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근기가 있는 아기들은 조금만 있으면 이해되지 아가. 엄마의 그 지금 녹화한 그 동영상을 성수치 올라갈 때마다 계속 보고 그러고 본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창렬해도 괜찮아, 성렬해도 괜찮아, 여왕이래도 괜찮아, 술집 작부라도 괜찮아. 너는 내 소중한 아가란다. 수치는 없단다. 다 사랑스러운 아가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채님의 눈으로 보면 술집 작부가 대포집에서 이렇게 막걸리 먹고 두드리는 거나 여왕이 대관식 하는 거나 똑같이 귀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유치원생이 노래 부를 때 목포의 눈물 부르면 더 귀엽지. 그렇잖아. 엄마 앞에서 짝짝꿍보다 목포의 눈물 부르면 더 귀엽지. 네. 똑같아. 술집 작부가 더 귀여울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네. 더 아픈 아가가 더 귀여워. 영채님 눈으로 보면 미움을 막 이렇게 쓰고 예전엔 그게 미움의 건데 지금은 더 귀여운 거야. 영채님의 눈 분별 없는 눈으로 보는 거야. 알겠니 아가야? 네. 그거 전혀 분별이 없는 눈으로 보는 거야. 에고의 분별을 벗어난 눈. 그거를 볼 때만이 가해자가 올라와. 그러지 않으면 가해자가 나쁘다고 할까 봐 안 올라오는 거야. 머리가 아니라 몸 자체가. 근데 딱 사랑을 주고 나니까 훅 올라와. 그럼 또 분별 없는 눈 괜찮아. 이렇게 사랑받으면 또 녹아내려. 이렇게. 그래서 엄마의 그 영채님 사랑을 그런데 이용하라고 있는 거야. 호하고 이런 사랑 주는 멘트라든가 이런 동영상을